계곡을 따라 좁게 나 있는 탐방로 옆 바위 틈으로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컴컴한 동굴 속 천장과 벽면을 따라 3355 자리 잡은 박쥐들은 거꾸로 매달린 채 겨울잠이 한창입니다. 검은색 날개와 갈색 털로 뒤덮인 이 박쥐는 자연 동굴이나 폐광에 주로 서식하는 관박쥐입니다. 12월에 우리가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겨울잠을 자는 박쥐의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무등산에는 모두 5종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관찰 기록이 드물고 국내에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문둥이 박쥐 등이 포함돼 박쥐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식 환경이 까다로운 박쥐가 5종이나 발견되면서 무등산의 생태계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링을 해왔던 박쥐들이 동굴 안에서 집단으로 동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이 그만큼 향상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쥐들의 동면은 3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